파르타잉 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지구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예르바 마테라는 음료입니다. 예르바 마테는 남미에서 널리 알려진 허브 음료입니다. 이 매혹적인 음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예르바 마테의 기원은 남아메리카의 과라니 원주민 문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이 식물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믿었고 약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과라니는 남미 대륙 전역에서 널리 소비되며 이 지역의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르바 마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마테 서클과 같은 사교 모임에서 친구와 가족이 함께 모여 허브 주입학을 나누는 문화적 중요성입니다. 이 공동 전통은 사회적 유대감과 휴식을 촉진하며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예르바 마테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예르바 마테는 수세기에 걸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 내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원주민인 과라니족은 약용으로 사용했고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은 차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남미 전역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으며 지역 밖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효능과 에너지 증진 효과 덕분에 많은 사람이 즐겨 마십니다. 널리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예르바 마테는 남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교 모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예르바 마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과 커뮤니티의 상징입니다. 마테 서클은 많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종종 친구나 가족 그룹이 함께 마테를 나눠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남미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교 모임에서 예르바 마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는 예르바 마테의 지속적인 문화적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경화시킨 예르바 마테 잎과 줄기는 예르바 마테를 만드는 대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잎과 줄기를 수확하고 말린 후 몇 달 동안 숙성시켜 맛과 향을 향상시킵니다. 숙성 과정에는 잎과 줄기를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에 노출시켜 특유의 스모키한 향을 내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연기에 노출되는 양을 다양하게 조절하여 독특한 풍미를 지닌 다양한 종류의 예르바 마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조롱바, 봄빌라, 뜨거운 물을 사용하여 예르바 마테를 만드는 것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입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예르바 마테를 종교적, 사회적 의식에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예르바 마테는 활력을 주는 효능으로 인해 사교적으로 소비되는 인기 음료입니다. 조롱밥과 봄빌라를 사용하는 제조 기법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의식적인 관습이며 남미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라니의 달과 구름 전설은 달이 인간 여인과 사랑에 빠져 하늘을 떠나 지구에서 그녀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던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달의 애정을 질투한 구름은 둘을 갈라놓으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다른 연인을 보호하기 위해 예르바 마테라는 식물의 잎으로 만든 특별한 음료를 그녀에게 주었죠. 이 음료는 여인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었고 그녀는 구름을 물리치고 달과 재회할 수 있었어요. 이 전설은 남미에서 예르바 마테가 얼마나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남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원주민들이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하고 쓴 음료를 마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르바 마테를 신성한 허브라고 부르며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는 예르바 마테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르바 마테의 인기가 이 지역에 도입한 전통 알코올 음료의 쇠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르바 마테는 남미 전역에서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예르바 마테가 신화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마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르바 마테는 1800년대 남미 대부분을 스페인 통치로부터 해방시킨 혁명 지도자 시몬 볼리바르를 비롯한 남미의 저명한 역사적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볼리바르는 예르바 마테를 열렬히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결과 동료의 상징으로 동료 군인들과 종종 예르바 마테를 나눠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에도 예르바 마테는 남미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활력을 주는 예르바 마테의 효능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르바 마테를 둘러싼 신화와 전설은 남미에서 예르바 마테가 지닌 지속적인 문화적 중요성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달과 구름에 관한 과라니, 전설부터 정복자의 사용 기록, 예르바 마테의 활력을 주는 효능에 대한 신화적 기원에 이르기까지 예르바 마테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오늘날 예르바 마테는 남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사랑받는 음료로 남아있으며 그 영향력은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르바 마테에 대해 재미있게 배웠나요? 이 활력을 주는 음료는 수세기 동안 남미 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어요.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